오늘은 다리 수술하는 날입니다. 병원 예약하기가 너무 빡셌어요. 검사 잡는지 3주 걸렸고 수술도 바로 하려고 했는데 2주 뒤부터 가능하다 하셔서 조율 하다가 11월 초로 잡았어요. 다리가 지금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아프거든요. 빨리 수술하고 새 다리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수술이 간단해가지고 오전에 입원해서 수술하고 오후에 태어나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정말 간단한 수술인데 수술비가 꽤 비싸가지고 놀랐어요. 그래도 보험 처리가 일부 돼서 다행이고 또 이렇게 보험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보험에 되게 회의적이었거든요. 올해부터는 보험 혜택을 좀 받으니까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오늘은 스타킹 신고 자라고 하더라고요. 다리가 엄청 무겁고 땡땡하게 부어있고 그리고 다리가 되게 땡겨요. 주사를 이렇게 찔러놔가지고 주사 맞은 데가 너무 따가워요. 제가 사랑하는 베비장 보쌈을 시켰습니다. 오늘 저녁은 베비장 보쌈 솔로 정식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다리가 막 아프진 않은데 계속 기분 나쁘게 우려하게 아파요. 엄살이 심해가지고 집에서 기어다니고 막 그러고 있는데 두 다리의 소중함을 아주 제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저번에 수술할 때도 제가 최연소였거든요. 제일 젊으신 분이 40대 후반이시고 다 5, 60대 분들이셨어요. 건강 관리를 못한 그런 거에 현타도 되게 많이 왔거든요. 또 다시 태어났다 생각하고 이제 인생 3회차다 생각하고 건강하게 지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레이저 치료한 부위거든요. 매일매일 냉찜질을 해주라 하셔가지고 찜질하는 중입니다.
선택해 주세요. 발끝을 이렇게 폈다 접었다 폈다 접었다 하면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다리 운동 하는 중입니다. L자 다리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다리 밑에 쿠션도 맞췄어요. 아프다. 다리가 너무 땡겨가지고 아픕니다. 요거는 어제 먹고 남은 해메리카노고요. 다리 찜질하고 출근하려고요. 처음에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허벅지에 이렇게 낀 거 놓으니까 양쪽으로 찜질이 되더라고요. 바지만 살짝 내리고 허벅지 냉찜질 해주고 있어요. 수술한 이후로 헛박스타킹을 계속 차고 있는데요. 이제 벗어도 되기도 하고 이거 빨 때도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스 벗어보려고요. 주사 맞은 데가 살짝 멍들어 있어요. 여기도 주사 부위 멍들어 있고요. 회복하면서 다리에 멍도 더 들고 더 붓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단 다리는 좀 가벼워졌어요. 확실히.
보험사에 서류를 내야 돼요. 어제 서류를 이만큼 떼왔거든요. 필요한 서류를 보내드리려고요. 오 마이 갓. 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세하게 설명을 못해드렸는데요. 유럽 영상에 파지성맥 누가 있어가지고 유럽 여행 오기 전에 수술을 할까 하다가 유럽 여행 다녀와서 수술하려고 안 하고 왔어.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오른쪽 다리에 핏줄 하나가 엄청 많이 비쳐가지고 중학생 때부터 외모에 관심을 많이 가질 그 시기부터 날 하지정맥류다 자가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생 때 증상이 엄청 심했어요. 야간 경련, 쥐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 청소년기 성장통 같은 거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이런 증상들이 그냥 너무 당연했고 남들도 나 이 정도로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제가 또 간호학과를 갔는데 간호학과 실습할 때 엄청 서있거든요. 그때 또 다시 증상이 심해지고 또 취업을 해서 이제 병동에서 일하는데 일하면서 또 증상이 심해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퇴사를 해가지고 서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가지고 증상이 좀 줄어들면은 또 잊고 살고 나중에 검사해서 심하다 하면 수술해야지 하고 나중에로 미루고 핏줄 하나가 엄청 비쳤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아 수술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또 입고 살고 그렇게 30년이 흘렀고요. 몸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내가 살이 쪄서 그런가 보다 살을 빼야겠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러닝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러닝을 막 하고 나면 또 다리가 엄청 아팠어요. 근데 막 러너스 하이라면서 그 고통을 막 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거울을 봤는데 핏줄이 원래 이렇게 하나만 서 있었는데 여기 한 가닥이 더 생긴 거예요. 그리고 왼쪽 다리는 좀 깨끗한 편이었는데 핏줄이 하나 비치는 거예요. 이거 뭐 잘못됐다 해가지고 바로 병원을 예약을 해가지고 병원에 가서 다리둘레를 제거를 했는데 다리가 많이 부어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 몸 중에 제일 마른 부위, 얇은 부위가 다리거든요. 한 번도 부어있다고 생각을 못했는데 다리가 많이 부어있다고 하셨고 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하지정맥류도 1기, 2, 3기, 4기 병기가 있는데 제가 3기를 진단받았습니다. 다른 병원 가서 검사를 더 받고 말고 할 것도 없고 아, 나 수술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술을 한 거거든요. 레이저로 지지고 주사를 맞아서 치료를 했고요. 수술하고 나니까 다리가 전보다 훨씬 가벼워져서 잘했다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이러나 저러나 새로 태어났으니까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하루에 1시간씩은 걸어야겠더라고요. 하지정맥류에 걷기 운동이 제일 좋대요. 열심히 수름이랑 걸어댕기려고요. 오늘 저녁은 들기름 삼겹살 김치찜 그리고 기리밥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압박 스타킹 벗으니까 다리가 조금씩 다시 아파오고 있습니다. 다시 신어야겠어요. 다 맛있어. 너무 맛있게 잘 됐어요. 이렇게 맛있는 걸 나 혼자 다 먹다니. 한 가지 너무 아쉬운 점. 들기름을 진짜 한 바가지 뿌렸거든요. 비어미쉬로 냄새를 못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들기름 향이 하나도 안 나요. 이 향긋한 냄새를 못 맡고 있어요. 김치가 젓가락만 갖다 대도 찢어져. 김치찜 먹고 한 시간 걸으면 그러면 된 거야.
1시간 걷고 집에 왔습니다.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요. 컵 편집 다 하고 자막까지 조금 넣었어요. 이제 자려고요. 아이씨, 얼마까지 떨어진 거야, 아이씨. 미친, 미친. 아이씨. 자, 이맘때만 되면 앞머리를 자르고 싶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맘때 잘랐던 것 같은데 또 못 참고 잘라버렸고요. 가디건은 옷무드 거고요. 오늘은 맘만떼떼한 가디건에 아디다스 반바지, 회색 타이즈 입었고요. 날씨가 많이 쌀쌀해져서 안에 히트텍 입었어요. 오늘 저녁은 귀리밥 조금 김치찜 많이 잘 먹겠습니다. 주름 주름 허벅지 안쪽으로 멍이 들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점점 붓고 있는 것 같고 압박스타킹 벗자마자 다리가 미친 듯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영상 편집 좀 하다가 자려고요. 여기 발끝으로 또 쩌릿쩌릿하거든요. 지금 다리 마사지를 되도록 하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풀리오나 그런 손마사지 같은 거 일자다리 하면서 다리 좀 풀어주고 자려고요.
제가 주사 맞아서 문제가 되는 혈관 있잖아요. 혈관이 딱딱하게 굳어버린대요. 죽은 혈관은 피부에 흡수가 된다고 합니다. 대충 녹는 실밥? 그런 느낌으로 이해했거든요. 흡수가 된다고 하는데 좀 섬뜩하더라고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만 하세요. 건강만. 설명서. 다리뼈 먼저 조립하고 시트를 낀 거라고 하네요.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쑥배송이 도착했습니다. 계피호떡, 양배추 반동가리, 절단무, 빼빼로랑 비초비 두 개 샀고요. 팽이버섯 하나, 감귤 한 박스, 바나나, 쪽파, 그리고 김, 김밥김, 참소스, 물티슈, 대패삼겹살, 신라면 툰바. 요렇게는 삼겹살 찜해 먹으려고 샀고요. 요렇게는 고생채 비빔밥 해 먹으려고 샀어요. 요렇게 장을 봤고요. 쑥배송 하울 끝! 나야, 쓸까 말까야. 아이고, 젊었을 때. 아무래도 그냥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주름.